네, 안녕하세요. 보어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버스 엔지니어스 툴킷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GitHub에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배포가 됐고요.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IT 보안 쪽에서는 악성 코드 분석, 그 다음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어떤 보안 솔루션 점검 같은 거나 게임 해킹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가 어떤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기 위한 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좀 그래도 좀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힌트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가 있고요. 설치가 되면은 이런 도구들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도구가 있고 또 아는 도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디버거, 디버거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 사항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 분석을 할때 우리가 EX 파일들을 어셈블리 언어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디버거라고 하는데, 올리디비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업데이트 문제 같은 경우는 X86 환경에서만 지원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64DBG라고 하는 요 환경 디버거가 있는데, 최근에 요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한글화도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 파일 안에 어떤 리소스 파일, 우리가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뭐 아이콘 같은 경우나, 그 다음 메뉴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다 리소스 파일, 그림 같은 걸 그런데, 이러한 리소스 해커 파일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 파일들을 분석하는 PE 스튜디오나 PE 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해커, 보통 이제 시스 인터널즈의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라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세스 해커라는 것이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같은 걸 디컴파일하고 있는 JDGUI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는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이다 프로하고 조금 이렇게 경쟁을 할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도구들은 다 라이센스적으로 조금 프리한 그런 도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EX 파일을 릴리즈했던 요 파일이죠. 요것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것은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이 로컬 PC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치하지 않고 가상 환경에다가 여러분들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상 환경, 윈도우즈 가상 환경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이전부터 제가 테스트했던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미리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크기는 400메가 좀더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는 그냥 압축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폴더에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각각 그 도구들, 지금 아까 나와 있던 도구들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쪽에서 야라 같은 거나 UPX 뭐다 패킹이죠. 패킹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 정보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악성 코드 분석할 때이 정도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카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했었고, 피스튜디오도 당연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켰었고요. 웬만큼만 좀 많이 소개했던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헥스 에디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각각의 도구에 대한 뭐 조금 입문 도구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상황으로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도구면은
어떤 책을 보고 악성 코드 분석 책을 보고도 충분히 실습을 따라 할수 있는 그런지 않을까 해서 최신 버전으로 잘 엮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그 설치되고 난 뒤에 아마 요것처럼 나오지 않을까. 앞에서 봤던 요 화면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스 툴킷이라고 해서 이제 요 하나의 폴더 안에 이제 빠른 찾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설치되면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 도구가 또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파이어아이 쪽에서 플레이어.vm이라고 하는 요 기터브 쪽에서 거의 동일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스크립트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에서 되어 있는 이 도구들도 겹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설치되는 도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것들이 지금 설치되는 도구들인데 아까하고 비교를 했을 때더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무거워요. 아까 보면은 60기가에서 약한 80기가 정도 용량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실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 중간에 가끔 환경을 좀 탓하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도구들은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이 정도도 악성 코드 분석하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은 편에 좀 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깔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누르고 금방 설치했던 것들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화면이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꼭 글씨는 크게 안 나와요. 아이콘만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설치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동작이 되는가 보는데 저는 이 환경이 이제 X86 환경이다 보니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동작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GitHub 배포하는 분들을 믿겠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오픈소스 올라와진 중에서 악의적으로 또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VM 쪽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게 X86 형태이다 보니까 몇개 도구들은 설치가 좀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을 동작을 시키더라도 X64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즈 10 가상 환경이나 그런 거에서 충분히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